이거 꿈은 아닌 거지? 꿈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야? 아니, 그게... 이 망토 때문에? 맞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가방을 안고 있었구나. 이 망토 어디서 났어? 누구 거야? 망토에 어떻게 이런 힘이 있는 거야? 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만 알고 우린 쏙 빼놓고. 은기야, 섭섭해. 우린 친구인데. 아, 알았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섬유로 만들어진 신비한 망토라는 거지? 응! 우리 누나가 그랬어. 너희 진짜 비밀이야? 응!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날아볼게. 우! 화이팅!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 사용하지 말랬더니 친구들한테까지 들켜? 아니, 그게 친구들이 별로 따라오는 바람에. 김이 지킨다고 했어. 그리고 봐봐, 다친 데도 없잖아. 근데 누나, 공다이랑 섬세하니 망토를 입고 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돼. 못 날아. 못 날아? 응.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누나도 안 됐잖아. 나도 안 되고, 네 친구들도 안 되고. 번 게 너만 된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거든? 어른은 안 되고 애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 하나야. 착한 사람만 되는 거지. 다 착하잖아. 누나 생각도 그런 것 같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망토는 압수야. 누나!
망토 줘, 나 줘. 안 돼. 망토 주인 찾을 때까지 누나가 갖고 있을 거야. 그때까지면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아, 달라고. 망토 달라고, 망토. 아, 안 된다고. 줘, 망토 줘. 망토, 망토. 달라고. 한번게 너 일로 안 와. 한번게 가져왔어? 응, 가방에 있어? 응, 누나한테 뺏길 뻔했는데 망토가 저절로 나한테 왔어. 우와.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늘 붙어다니는 삼총사네. 오늘도 사이좋게 놀고. 네.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망토를 뺏어야 한다. 내가 망토의 주인이다. 자, 여기 보시고자 하! 가! 자, 다음 거 보시고자 하! 그래,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나? 박사님? 다 찢으셨습니다. 어떤 포즈든 다 드롭봉 광고 아주 핫해질 것 같습니다. 이 다 드롭봉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먼. 하늘의 연구원 생각엔 어떤 포즈가 가장 괜찮은가?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뭘 연구하는 거지? 아! 아! 지금 하늘의 연구원이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군. 머리카락을 이용한 섬유. 에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더니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다뚜로뽕을 견뎌내고 구멍이 가장 작게 뚫린 저 섬유 말일세. 어쩌면 저것보다 더 강력한 섬유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아, 그건 어쩌다 우연히. 우리는 그만 나가 있자고. 하늘의 연구원 집중하게. 어디 숨 막혀? 저 좀 나와. 응? 나와. 어쩌지? 다음 시간 체육이라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사물함에 넣어도 사물함에. 오! 누가 안 가져가겠지? 당연하지.
주렁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주렁기 100개는 거뜬하지. 어, 너 주렁기 안 가져왔다. 에휴, 빨리 갔다 와. 알았어. 100개는 거뜬하지. 아저씨! 응, 점검 중이었어. 망가진 게 있나 해서. 아, 네. 아이, 가방이 열려서 이거 닫아주려고.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어, 그래. 응? 진짜 친절하시다. 맞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루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 얘들아, 있잖아. 응.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 얘들아. 어, 아저씨. 번개야. 네. 너 망토 주웠지? 네? 망토야? 아, 그래. 어제 학교에서 망토 주웠잖아. 그치?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네? 정말이요? 정말? 아, 그럼. 그 망토에 아주 신비한 힘이 담겨있잖아. 그치? 어, 맞나 봐. 자, 어서 돌려줘. 근데 아, 그게 아, 나, 잠깐 아, 잠깐만요. 잠깐은 무슨 아, 주인이 달랐는데. 응? 아, 자, 어서. 어, 달라니까. 어? 아, 네. 가자. 아니, 망토. 일단 나 믿고 가. 이렇게 가도 돼? 진짜 주인 맞겠지? 아, 괜찮다니까 빨리 가. 아니, 그런데 가방은 너희! 거기 있어라! 아이, 뛰어! 어디 갔어? 아저씨 대체 왜 쫓아오시는 거야? 망토도 들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망토 어디 있어? 네? 어디다 숨겼냐고.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아저씨가 이상해. 일단 빨리 가자, 빨리. 왜 그래? 공개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들아. 망토. 여기 있어. 어? 그게 왜 뒷가방에 있어? 사실은 아까 내가 주렁기 가지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우리 반 사물함 앞에 계신 거야. 점검 중이었어. 근데 번개도 자물쇠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 자물쇠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그리고 늘 꽃을 아끼던 아저씨가 꽃을 막 망가뜨리고 너무 이상했어. 그 뒤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저씨가 계속 번개 가방을 노리는 것 같아서 너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을 때 망토를 내 가방에 옮겨놨어. 웬만한 섬세야. 역시 세심한 섬세야. 왜? 근데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진짜 망토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주인이면 처음부터 그냥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아저씨 너무 이상한 행동만 했잖아. 아, 그럼 어떻게 망토에 대해서 아는 거지? 글쎄. 어, 누나. 알았어. 누나가 망토 갖고 연구소로 오래. 어? 우리는 같이 가. 어, 그래? 연구실 어떻게 생겼을까? 가자. 애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애들이. 근데 누나 뭐 알아냈다며? 잘 들어. 이 망토는 생체 인식 기술로 만들어졌어. 생체 인식 기술이란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얼굴, 목소리, 지문, 눈동자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구별하는 기술이야. 이 망토가 나나 번개 너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번개 너한테만 반응하잖아. 그래서 혹시 이 망토가 번개 너 유전자를 인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내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번개 너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를 분석했고. 아,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로 유전자로 생체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망토가 번개 네 유전자를 인식하고 있어. 우와, 니네 누나 천재라더니 진짜 엄청 똑똑하다. 근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망토가 번개를 알아본다는 말 같은데? 번개야, 너가 이 망토의 주인인 것 같아. 뭐? 뭐라고 누나? 이 망토의 주인은 한 번개 너라고. 내가 이 망토의 주인이라고? 어, 예! 그럼 번개도 영웅이라는 거야? 한 번개,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지구로 가는 영웅이 되는 거야. 야, 내가 무슨 지구로 구해. 누나 뭐 하는 거야? 망토가 다뚜루뽕을 이겨냈어. 그치? 망토에 신비한 힘이 있는 거 맞지? 미래에 나 있을 법한 소멸과 지금도 이 일은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어쩌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어? 망토가 갑자기 왜 이러지?